국내 영화에도 출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할리우드 배우다 보니까 네. 우리 국내 영화에 출연해달라는 여러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문자들이 네. 약간 항의성 문자 엄청 왔어요. 항의성이요? 예, 왜요? 예. 하트를 왜 안 해주냐. 아. 지금 난리 났어, 난리. 아, 예. 아. 종류별로 많네요. 아, 많아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아. 야, 이런 또 하트도 종류별로 이런 또 하트는 또 저도 오늘 처음 보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네. 신곡 얘기를 좀 해야죠. 네, 신곡 네, 네, 네. 또는 2집 준비하고 있는데 네.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2집은 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네. 영탁이 형님이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래도 아까 질문도 막 오고 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이드 녹음은 끝난 상황이고 네. 그 곡을 이제 준비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되게 또 감사한 또 작곡가님 많은 분들께서 네. 노래를 저한테 또 선물로 주시고 있어가지고 저 이제 막 작곡가들이 막 서로 막 주려고 하는 상황. 네. 아 이게 뭐 성공의 지표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 심사숙고 끝에 회사랑 예. 지금 잘 네, 회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또 여러 곡들이 물론 다 좋은 곡이지만 그럼요, 그럼요. 이 고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 심사숙고 하고 있다라는 네. 거. 송혜진님이 안 그래도 물어봤었어요. 새로운 언제쯤 만날 수 있나 물어보는데 일단은 최대한 빨리 나올 거고요. 예. 가을 전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원 문자들 여러 개 왔는데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선미님 읽어주십시오. 저희 조카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지만 나태주님처럼 태권도는 꼭 배우게 하고 싶네요. 우리 태주님의 영향이에요. 1312번님. 태주 오빠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나란 인간 참 성공했다. 어우, 팬들이 항상 뒤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야, 얼마나 좋아요. 팬분들도 좋고 태주 씨도 좋고. 아, 그럼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미경님. 네. 삼행시입니다. 제가 또 운 띄우겠습니다. 나 사실 비밀 있는 여자입니다. 태주 씨를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주미경입니다. 언제나 꽃길 응원해요. 파이팅! 아,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삼행시는 남편분에게는 비밀. 김정학님. 네. 이것도 삼행시예요. 삼행시입니다. 나는요. 태주가 죽을 만큼 좋아요. 아 이거 야 삼행시가 갈수록 퀄리티가 좋아지는데요. 네네네. 아까 처음에 보는 신분은 조금 접근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약간 위험해지고 약간 김기정님께서 네. 태주님 TMI 하나 풀어주세요 하셨는데 TMI. TMI 혹시 뭔가 이 팬들에게 네. 공개하지 않은 비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근데 이때까지 뭐 사실 저는 근데 비밀 그쵸? 같은 거를 없을 것 같아. 네, 숨기지 않고 전 다 말하거든요. 예. 네, 이미 제가 찝찝해 가지고 못 예.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